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현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다들 추운데 잘들 계셨나요? 저는 이틀 동안 너무 추워서 꽁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은 모닝듀 건무지. 모닝듀고요. 이 아이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건무지. 진짜 예쁘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 아시는 분? 자, 이 아이 아시는 분? 이름 맞추면 제가 이 아이 드리겠습니다. 대신 택배비 4,000원 있습니다. 그럼 판매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만 원의 행복이고요. 오늘은 만 원의 행복이니까 만 원부터 택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만 원이니까 만 원에도 택배비 갑니다. 저희는 5만 원 이하는 택배비 4,000원 있고요. 날씨에 따라서 택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호 없이 오늘 이 아이들 만 원의 행복 갑니다. 뭐, 50% 세라는 식물도 있고요. 더 이상 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냥 보시고, 찜찜찜들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은 대신에 뽑아서 갑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아가보이데스. 한몸군생이고요. 빨갛게 물이 듭니다. 이 아이도 집이 조금 크면은, 식물들이 훨씬 더잘 나가겠지요. 자, 이런 표. 요 드레스 갑니다.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4cm 정도가 나오고요. 아가보이데스 창입니다. 아가보이데스 창. 한몸군생이고요. 자, 이름 착하다 하시고요. 자, 이 아이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제가 요 식물을 18,000원에 판매했었죠. 그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5cm 나옵니다. 립스틱은 여름에도 강하고요. 겨울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아주 아주 큰 식물. 오늘은 만 원의 행복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상품들만 다 만원에 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톰보이고요. 기존에 15,000원에 팔았던 아톰보이. 사이즈는 작지만, 오, 밥 보이시죠? 탱탱합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는 7cm 정도인데요. 이 아이도, 무겁습니다. 제가 2년 정도 키웠던 식물이고요. 15,000원에 갑니다. 자, 이 식물은 슈퍼컬론이고요. 오늘은 자막 없이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자, 수포콜론. 이 아이도 제가 원가에 샀던 금액 그대로서 나갑니다. 만 원이고요. 자, 사이즈는 9cm입니다. 묵은둥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배션검인데요. 배션검. 앞전에 제가 이 아이도 25,000원씩 다 판매했던 요 배션검도 세 아이. 사이즈는 제각각입니다. 자, 배션검. 이 아이도 만 원에 갑니다. 만 원에 가고요. 사이즈는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자,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진 7cm 정도가 나오고요. 대신에 밥은 많습니다. 자, 배션검. 자, 검들 들어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랜덤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만 원의 행복이니까요. 자, 디오스. 이 아이 제가 봄까지만 해도 5만 원에 판매했던 그 디오스고요. 완전 묵은둥이 한 집입니다. 디오스도 만 원에 가고요. 이 아이는 마리아 건무지입니다. 10cm 포트에 있으니까 한 12cm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이 아이도 마리아 건무지. 오늘은 그냥 무조건 만 원에 갑니다. 세일한 상품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식물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식물들도 가고요. 자, 독일 롱기시마 가겠습니다. 독일 롱기시마도 빨갛게 스물들고요. 자, 독일 롱기시마.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 옆에서 보시면은 목대가 얼마큼 형성되어 있는 거 보시라고. 자, 독일 롱기시마도 만 원에 가고요. 그리고 트럼소 가겠습니다. 요 트럼소도 제가 몇 년을 키웠기 때문에, 진짜 예쁘죠? 정말 잘 달궈진 식물이고요. 트럼소도 야에는 단품입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사이즈 보이시죠? 그리고 메디잼 골드. 앞전에 금액, 앞전 영상 보셨던 분 아실 겁니다. 자, 요 아이도 하나에 감, 하나에 그냥 이 아이도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목대 보이시죠? 자연군생이고요. 식물 다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군생 같은 경우에는 보장 중이에요. 분리될 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 보이시죠? 자연군생입니다. 아주 아주 라인 자체가 빨갛게 해서 물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물이 드냐? 그럼 요 물드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얘가 안 빠질라 그랬네. 자, 이렇게 해서 빨갛게 해서 물이 돕니다. 요 아이들은 3,000원에 판매하던 아이고요. 오늘은 5,000원에 메디잼 골드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레인드랍입니다. 자, 레인드랍 보이시죠? 적심 군생이고요. 레인드랍
야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만 원에 갑니다. 묵은둥이고요. 목대 보이시죠? 식물 다 뽑아서 가고요.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드럽이 위에, 어우, 살링 진짜 예쁘게 해서 잡혔죠. 아주 빨갛게 해서 물이 들은 레인 드럽입니다. 12cm 포트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보라공주입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자, 보라공주도 제가 앞전에 15,000원에 판매했던 보라공주입니다. 자연 군생. 자, 요 두 아이만 제가 만원에 보내겠습니다. 시중가 이 아이 식물 사이트에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묵은둥이는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2만원대가 넘습니다. 이 아이도 그진 50% 식물 사이트에 비하면 50% 더 세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12cm 포트 사이즈 보이시죠? 앞쪽은 15cm, 이 아이도 13cm 완전 묵은둥이입니다. 완전 묵은둥이. 자, 목대 한번 보세요. 자연군생이고요. 식물 뽑아서 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도 물을 다 줬기 때문에요. 이 아이도 빨갛게 선물됩니다. 보라공주 한몸군생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펜자입니다. 7.5cm 분에 있는데요. 이 아이도 제가 2년 정도를 키웠는데 진짜 예쁘죠. 제가 봐도 이쁩니다. 제가 봐도 이쁘죠. 자, 사이즈는 7cm 정도, 7.5cm 분에 있는데, 자, 정확하게 따지면 한 6cm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홍상생술 야에는 건무지입니다. 자, 알 보면 아마 검이 어디 있는지 아실 거예요. 9cm 포트에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진 8cm 정도가 나오네요. 자, 홍상생술도 홍상생술이고요. 그리고 샬롯 가겠습니다. 샬롯도 아주 아주 빨갛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요 샬롯, 저 뒷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 아, 샴페인 보이시죠? 옆에 요 아이가 샬롯입니다. 아주 아주 빨갛게 해서 물 들어간 샬롯. 한엽이고요. 9cm 포트에 있습니다. 이 아이도 9cm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휴미리스 한몸 군생이고요. 이 아이도 12cm 포트에 있습니다. 만 원에 갑니다. 휴미리스 색상이 나중에 물이 들면은 연한색의 핑크로 해서 물이 드는데 진짜 예쁩니다. 어우, 이런 아이들은 뭐 오늘된 군생이지만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12cm 포트에 있는 거 보이시죠? 없으신 분도 한번 키워보세요. 오, 진짜 예쁘답니다. 식물 다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살기로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린제 가겠습니다. 프리린제도 자연 군생입니다. 자, 식물 뽑아서 갑니다. 자, 목대 보이시죠? 자, 프리린지도 12cm 포트에 있고요. 요 아이들 만원씩 갑니다. 그리고 핑크 루비 가겠습니다. 자, 핑크 루비. 핑크 루비는, 제가 이런 표를 하나 적어 드릴게요. 핑크 루비 가겠습니다. 핑크 루비는 빨갛게 해서 물이 드는 식물이고요. 금액은 만원입니다. 자, 이 보시면 목대 보이시죠? 이 아이가 12cm 포트에 있는데요. 묵은둥이입니다. 완전 묵은둥이에요. 목대 보이시죠? 이 아이 만원에 갑니다. 핑크루비 요 정도 사이즈면 금액이 제하가 12,000원씩 가고요. 이런 아이 다 랜덤홀에서 갑니다. 랜덤홀에서 가고요. 이쪽으로 보세요. 빨갛게 아주 정육적으로 해서 물을 들은 핑크루비입니다. 자, 보이시죠? 빨갛게 해서 물 든다고 말씀드렸고요. 랜덤홀에서 갑니다. 포장 중이에요. 분류될 수 있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드셔야 됩니다. 식물들을 보시면 농장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다 물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보시면 이렇게 흙이 젖어 있는 거 보이시죠? 식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떨어질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그냥 만 원의 행복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요. 택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만 원의 행복 기다리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